안녕하세요. 토토쌤의 일반 물리 길라잡이의 토토쌤입니다. 어저께 제가 첫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녹음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그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가지고 지난 시간에 조금 그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왜 전기력에서 그 이러한 그 인력뿐만 아니라 그 청력이 존재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 그 이런 전자기력 역시 인력만 존재한다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즉그 마윤력과 전자기력,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력, 그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력, 이런 모든 힘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인력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물질이 서로 이제 당기게 된다면은 이 물질들끼리 이제 다 붙어버려 가지고 물질이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어떤 한 종류의 힘은 이런 청력이 작용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관점에서 한번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전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장은 뭐냐 하면은 전기장은 그 쉽게 말해서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전하는 뭐냐 하면은 전하량이 1쿨롬인 전하가 우리가 이제 단위 전하라고 하고요. 즉 전하량이 1쿨롬인 전하가 받는 쿨롬 힘이 바로 이제 그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어떤 공간에 어떤 전하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전하 분포에 의한 쿨롬 힘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매번 그 전하량이 달라질 때마다 쿨롬 힘을 새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전기장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이 전하 분포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하나의 값이, 특정한 값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특정한 값에다가 자기 자신의 전하를 곱하면은 바로 그때 이 물체가 그 쿨롬 힘을 받는 쿨롬 힘이 이제 쉽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의 정보를 어떤 공간의 정보로 우리가 변형을 시키는 그 정보를 이제 바꾸는 그런 일종의 그 트릭인데요. 그런 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어떤 그 물리 현상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장이론으로도까지 이제 발전을 할수 있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당겨는 힘을 받죠. 마윤력, 중력을 받는데 그 힘을 우리가 기술을 할 때도 역시 지구 중력장의 개념을 도입해서 중력 가속도가 항상 지인 지로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모든 자신의 몸무게는 자신의 가진 질량에다가 이 중력 가속도를 곱한 mg 한게 바로 몸무게가 되듯이 이런 그 중력장도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전기장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그 뉴턴에다가 자신의 어떤 전하량을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뉴턴 퍼 쿨롬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물리학에서 기본적인 단위는 우리가 MKS 단위계가 있고 CGS 단위계가 있습니다. MKS가 뭐의 약자냐면 미터, 킬로그램, 그다음에 세크, 시간,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하는 게 이제 MKS 단위계고 CGS는 조금 더 이제 미세한 걸 다룰 때 센티미터, 그램, 그다음 세크, 초는 똑같고요. CGS 단위계가 있는데 전자기학에서는 CGS 단위계도 많이 쓰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MKS 단위계로 이제 통일을 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MKS 단위로 표현하면은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하의 단위는 이제 쿨롬이 되고, 거리 단위는 메타가 되니까 1메타 떨어진 지점에서 1쿨롬이 전하들이 갖는 힘이 그 1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역시 뉴턴 퍼 쿨롬이 이제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CGS 단위계를 쓰면은 이런 그 공식 자체도 조금 이제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아는 그 전자기 공식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하지 마시고 단위계가 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전기장이 우리 전기장을 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될 텐데, 어떤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서부터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각각의 어떤 전하가 이 지점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그건 R제곱분의 이 Q. 만약 점전하라면은 그 R제곱분의 Q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쿨롬 자체가 R제곱분의 Q1, Q2였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진 전하량을 나눠준다고 했죠. 그래서 R제곱분의 Q 형태의 힘을 전기장을 전달을 할 텐데, 그럼 이 분포된 그 전하 분포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 어떤 그 미세한 전하들이 있겠죠. 그 영향들을 전부 다이 지점에 미치는 영향들을 전부 다 이제 합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값을 굉장히 짧게 쪼개서 무한히 합한다는 개념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적분이죠. 여러분도 까다롭게 생각하는 적분이고. 그래서 이 적분을 사실 이런 그 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요. 그럼 전기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분 형태로 표현하느냐? K 곱하기 어떤 아까 상수라고 했죠? 콜롬 상수 곱하기 인테그랄, 즉 서메이션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R 제곱분의 DQ. 그래서 DQ는 어떤 미세한 전하가 되겠습니다. 여기 R은 그 미세한 전하로부터 우리가 전기장을 측정하려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걸 전부 다 더했을 때 실제로는 어떤 그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힘도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힘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고, 이 벡터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까지 고려를 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 종류의 전하 분포에 의한 그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그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길이가 L인, 길이가 예를 들어 이 막대 형태의 어떤 막대가 있을 때 길이가 L입니다. L일 때 여기서 이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구할까요? 각각의 어떤 미세 전하들이 있을 때, 이 미세 전하들이 이 P점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영향이 R제곱분의 DQ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그 영향을 전부 다 더해야죠. 즉, 적분 구간이 길이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그래서 R을 어떻게 하면은 이 R과 L로 표시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전하에 주어진 어떤 그 밀도, 전하 밀도가 있겠죠. 그건 이제 선 전하 밀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선 전하 밀도 우리가 람다라고 했을 때 람다 곱하기 L 한게 바로 이제 Q. 이 막대가 가지는 이제 전하량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링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2차원이니까, 링의 형태에서도 역시 1차원이니까, 람다 형태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원반 형태에서는 2차원이니까, 면
밀도, 면전화 밀도, 시그마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고, 그 3차원 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 대한 어떤 전화 밀도, 즉 부피니까 부피 전화 밀도, 로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우 곱하기 이 공의 부피 한 개, 이 공이 가진 전하 Q가 될 거고, 그러면 로우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만약 반지름이 그 R인 구라고 하면 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그 Q를 3분의 4 파이 R 3승으로 나눠준 게 바로 부피 전하 밀도 로우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 선전하 밀도, 면전하 밀도, 부피 전하 밀도를 가지고 이러한 그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에 전기장을 정확하게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 풀이 과정은 제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쉽게 따라오다가 갑자기 이제 전기장이 나오면서 이런 적분이 나오고 그래서 난뭐 미적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뭐 포기를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이제 생겼을 건데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단지 어떤 것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미세하게 잘게 나눠서 그걸 전부 다 더한다라는 게 적분이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전기장을 계산하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우리가 그 포텐셜, 즉 어떤 전위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은 전위, 포텐셜에 대한 그걸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제 미분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또 전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뭐 적분을 꼭 알아야겠다 한 사람들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세 번만 풀면 여러분들 또 내재화가 될 테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 실제로 제가 뭐 물리 강사라고 치면은, 물리 교수라고 치면은, 이 적분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를 이제 출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